나 다 호소해줄게. 앞으로 나도 다 불러. 알았어. 나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데? 다 싹 잡아 넣어. 내가 해줄게. 응. 내가 변호사비 사든 뭐 타고 타고 인맥 타고 내가 다 해줄게. 알았어. 사모남 사모남. 다시 정장을? 네. 낮술 예약했잖아요. 아 그죠. 네. 또 갈아입어? 어, 왜 옷도 안 갈아입었어? 데이트할 때 입으라며. 아, 그랬었나? 데이트 아니야? 아, 데이트예요? 남은 사람 쩌리들끼리 데이트? 왜 쩌리야, 우리가? 주인공이지. 알겠어요. 어, 우리가 주인공이지. 주인공처럼. 어? 나갑니다, 어? 데이트. 어, 예. 어? 향수까지? 너무 많이 뿌리는 거 아니야, 소보. 아, 기분이 좋아 보이네. 어, 기분 되게 좋아. 어디 가지? 일단 가봅시다. 그늘이니까. 응. 안에 들어. 네. 나 이쪽이 잘 나오니까 내가 여기 앉을게. 아니야, 햇빛 비치잖아. 아, 나 여기가 잘 나와서 그래. 원래 이쁜데 뭘 또 더 이쁘게 나오려고 그래. 아, 없는 사람들 서럽게.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아, 그냥 사람이 비밀. 좀 만족을 알아야지. 응? 자, 사모님 사면 타치시네. 해물파전 하나 일단 주세요. 해물파전이랑 막걸리 하나. 감사합니다. 아, 바닷가에. 바닷가에 누가 이렇게 입고 다녀. 나 미치겠다. 투자자, 투자자. 안 돼? 법 있어? 없잖아. 아니, 법은 없는데. 아니, 이제 갈아입을 옷도 다 썼어. 아니, 이거는 이제 여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입은 거보다 약간 남자의 그냥 갑옷이야. 내가 이걸 입으면 내가 자신감이 들어서. 오. 왜냐면 이게 되게 부드럽거든요. 잘 모르겠는데요. 셔츠도 좀 옷감이 좋거든. 원단 자랑을 하는 거예요. 원단. 예. 원단 자랑으로. 예. 괜찮아 보이나요? 그, 폴로랑 비슷한데. 저러면 이제 훅 떨어지죠. 에이. 응? 여기. 아니요. 촉감 좋아요. 아, 좋다. 바다 이렇게 근처에 있으니까. 그래도 반갑네요. 남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쩌리들이 간 거잖아. 우리가 주인공이야. 우리가 주인공이야? 우리가 메인이지. 그렇지, 메인이지. 빨간색 봐. 아, 메인이지. 어? 구옥순 지금 약간 14옥순이랑 저기 언쟁을 해가지고 지금 약간 좀 뭔가 복잡할 텐데 남자 사모가 또 적당한 타이밍에 훅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또 떠받들어주고. 그럼요. 그냥 이제 와서 느끼는 건데 솔직히 둘이 커플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좋겠다. 제 마음은 그래요. 근데 뭐 이게 남자 사모가 좀 아 살을 좀 빼고 들어오지. 아, 좀 마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있죠. 과연 말할까? 선택할 것 같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아직. 사모님은요? 난 할 건데. 어? 어머. 난 할 표정 봤어 방금? 난 할 건데. 난 할 건데. 할 건데. 되게 생각이 없으셔서 되게 좋다. 생각 많이 하지. 그 성격이 너무 부러워요. 저는 아니, 생각이 비슷하잖아. 되게 많아요. 아, 저도 생각 되게 많아요. 저는. 나도 많아. 네? 나도 많다고. 응? 뭔가 얘기할 힘이 안 난다. 관심 없는 사람이랑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약간 털어놓고 싶은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일단. 네? 아니, 그냥. 엄마가 얘기해보세요. 약간 머리가 잠깐 스턴 상태가 돼서. Why? 응? Why? 미모에 취해서. 미치. 아, 진짠데. 미치겠네. 어.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아, 계속 피곤은 하죠. 1년 만에 다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생각이 많네요. 아, 사람들이 쟤는 변한 게 없더라고. 또 비난하면 어떡하지? 그냥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네요. 마지막만 되니까. 12년 후에 나오면 좀 달라졌을 거예요. 아, 12년. 12년 후에 너. 야, 자기 얘기라는 거 아니야. 아, 완벽해, 완벽해. 완벽한 미로였어. 친구가 되나?
감사합니다. 어, 송원 생 막걸리래. 그냥 이렇게 뒤집어서. 흔들지 마, 흔들지 마. 섞어야죠. 어, 나 안 섞어 먹는데. 어떡해. 이모님, please. 에이차. 오빠, 에이차. 방금 돈 죽였다. 에이참. 에이참. 못 살아. 어떡해. 이모님, please. 이모님, 막걸리 한 병만 더 갖고 갈게요. 네, 그러세요. 네. 아, 괜히 저 때문에. 아니, 뭐. 아, 이걸 네. 위에 걸 먹는다고요? 네. 그 다시 갖고 온 거잖아. 아, 이렇게 맑게, 요즘에는 이렇게 맑게 마시는 게 좋더라고요. 위에 것만 이렇게. 우리의 슈퍼데이트. 셀프 슈퍼데이트. 짠! 짠짠짠. 하게 하지 마라. 흘렸어? 흘렸어요? 흘렸네, 와이셔츠. 아니, 닦는 게 먼저지. 계속 드시고 계시네. 물인데 마르지, 물. 그래도 비싼 수트. 빨면, 빨면 되는 건데. 쿨하시네요. 진짜 흰머리가 없는 이유가 있어. 제가 정말 사모님한테 많이 배워요. 세치했다니까, 세치 염색했다니까. 저는 흰머리 셀 수가 없어요. 한 잔 더 주세요. 아, 너무 빨리 달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직 저 하이물존도 안 나왔는데? 아이, 저거 나오기도 전에 또 클리어 하시겠어. 아, 시원해서. 아, 시원하고 좋죠. 바다는 서해, 동해, 남해 중에 어디 좋아하세요? 조금씩 국수님 기분 좋아지고 있죠? 맞죠. 저도. 저도 강원, 저도 속초에 되게 좋아해요, 속초. 진짜 좋아하네. 눈빛이, 어, 이 여자 갖고 싶다. 그러니까. 이 여자 마음 훔치고 그러니까. 싶다. 이게 어? 너무 강한 것 같아. 서로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 네? 막걸리 취하신 거. 하는 거죠, 뭐 막걸리 취하면. 자, 짠. 여기 고춧가루 고추, 묻었어. 고추장 묻었어? 묻었어, 묻었어. 손등에 묻었다. 뭘? 김치. 마이너스 500점. 아, 웃겨. 아이, 저거! 지금 잘 나가다고 저러네. 그니까요. 완전 아재. 옛날 우리 아빠가 저랬는데. 아, 그니까. 아, 지금 이거 있잖아. 휴지로 이 닦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처음 진짜. 아이, 참. 고춧가루 묻히고 말이야. 이거 뭐야, 이거. 에이, 참. 도시락 선택 때 솔직히 진짜 미안하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포맷을 처음 겪어보잖아요. 아니, 나는 뭐 다 이해해요. 근데 마음 따라 원래 가는 부른데. 아, 그치.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죄송한데 다른 분들도 좀 알아보고 싶어서 다른 분 선택했다. 너무 뭐 좀 신경 쓰지 마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막상 못 하겠는 거예요. 좀 더 다른 분들도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선택을 한 거고 너무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그 당신 약간 그냥 선택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약간 아, 자기가 그럴 수 있죠. 그 도시락 진짜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왜냐면 솔로나라는 진짜 짜장면 혼자서 먹기라도 하지 뭐. 짜장면 먹을 때 고추장은 고춧가루 주나요? 몰라요. 저 짜장면 아직 다행히도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짜장면. 신기냐. 아니에요. 저 9기 때 첫인상 빵표, 최종 선택 빵표예요. 근데 뭐 인기녀야. 아, 이렇게 이쁜데 왜 빵표야? 아우, 진짜. 갸우뚱까지. 연기도 곁들이네. 아, 이렇게 이쁜데 왜 빵표야? 짠. 짠. 내일 누구 선택할 거예요? 자기도 얘기 안 해주면서 왜 나한테 물어? 난 못 정했으니까 얘기를 자기 선택할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못 정해서? 그쪽이 나 선택 안 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전제를 달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칠기님 할 건데 갑자기? 얘기했어요 난 최종 선택
프로님한테 할 거다. 근데 진짜 되게 투명하시다. 폐 다 깐다 막. 마지막 선택을 할지 안 할지? 벌써 생각한 게 있나요? 난 최종 선택 9월 달 할 것 같은데. 9월 달 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응. 아니, 이 정도 돼야 엄청 많이 한 거지. 나중에 뭐 몇 번 더 만나면 뭐. 나한테 알려줄 거 뭘 안 까고. 나한테도 다 까고 막 다 알려주고. 너무 웃긴다. 이미 넘어간 거 같으니까. 너무 매력적이네, 진짜. 그래서 얘기했어. 근데 뭐래요? 뭐 별다른 대꾸는 안 하시더라고. 뭐 상관없어. 내가 할 그냥 난 선택할 거다. 구태 안 사귀더라도. 나가서 뭐 밥이라도 한번 먹을 수 있는 거고. 열 번 먹어도 돼. 어차피. 아, 밥만 열 번 먹는 거는 너무 비생산적이야. 내가 밥을 열 번 먹을 것 같아요. 밥만? 그러면? 응? 그러면? 술 안 먹으면 뭐 딴 데 가면 되는 거고 뭐. 딴 데 어디? 응? 딴 데 어디? 그때 결정하면 되지. 뭘 그렇게 미리 결정을 해. 그러니까. 응? 사람이 또 그 어느 정도 물어봤지 뭐 있어요. 자연을 좋아하냐? 큰 그림을 좀 짤 줄 알아. 자연을 알아야죠. 좋아하냐? 도심을 좋아하냐? 도심을 좋아한다 그럼 도심으로 가면 되는 거지 뭐. 절대 얘기 안 할게요. 딴 데서. 정했냐 그러길래 정했다 그랬지 뭐. 그때까지도 마음은 6대 4. 6. 나 6이야? 봐봐, 결국은 9인데. 9대 6인데. 다른 사람들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으니까. 아, 남자 4호님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 뭐. 호감도는 제일 원래 높았죠. 계속 그랬어요. 그거는 변하는 건 전혀 없어요. 해바라기죠. 뭐 지금이라도 나 좋다 그러면 뭐 인생 살면서 한번 배신하죠. 뭐 인생 살면서 한번 배신하죠. 별로 멋이 없다. 응? 멋이 없다. 아니 근데 네가 하면 나도 하고 네가 안 하면 난 안 한다. 해달라 그러면 나는 할 거야. 아! 해달라 그러면 뭐 선택하든 말든 나 이거 해줄 거야. 아,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난 그냥 얘기한 거 물어본 거야. 그래도 최종 선택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을 하네. 그러니까 이게 간 본다는 거야. 안 돼. 저요? 저는 그냥 오늘 이런 막 여러 가지 슈퍼 데이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판도가 막 바뀔 거라고 스스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 판도 그런 게 뭔 상관이야? 내 말이. 소리 지르지 마. 어디 누나 앞에서 소리를 질러. 네, 죄송합니다. 사과가 빠르네. 뭔 상관이에요, 그게. 사과가 판도, 빠르네. 판도는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그거야. 그대가 나를 선택 안 하면, 선택하면 그게 뭔 상관이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아니, 남자 사람은 진짜 좋아하긴 하는데. 그러니까요. 구옥순 스타일은 또 아니라. 네. 좋은 분인데. 근데 뭐지? 10일 옥순이는 별로예요? 너무 말랐어, 내 스타일이. 근데 칠옥수 언니도 말랐는데? 좀 작잖아요. 아, 아니, 작은 사람 좋아하는구나. 큰 것도 오케이. 아, 마른. 마른 거는 안 돼. 내가 말랐기 때문에. 나보다 큰 애는 잘 없을 거 아니야, 김연경 빼고는. 김연경이랑 사귀는 것도. 성격 좋더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사귀어준다면 사귈 거예요, 김연경? 내가 사귀어주는 거지, 왜 걔가 날 사귀어주는 거지? 남자 사모님 자신감 매력 지금 여기서. 방송 보고 김연경 씨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요. 예? 이거 악플 좀 달려야겠다, 이 발언. 뭔 상관이야, 악플이 달리더만 안 볼 건데. 아, 자신감 좋다. 고맙지, 뭐. 고소하고, 왜, 자신감 좋아. 고소하고 그냥. 자신감 좋아, 자신감 좋아. 나 다 고소해줄게, 악플 다 불러. 아, 변호 플러팅, 고소 플러팅. 나 다 호소해줄게. 악플 나들 다 불러. 알았어. 재밌어요. 이 새끼 걸렸어, 너. 어? 우리 옥순이한테 너. 나 지금 잠깐만.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은데? 다 싹 잡아, 너. 갑자기 나 이렇게 너. 다 싹 잡아. 아, 신종 플러팅 이런 거 아니죠? 응? 신종 플러팅. 아니, 우리 옥순이한테. 아이고, 농담해봤어. 다 호소해줄게, 내가. 알았어. 나는 근데 이제 고소를 하고 싶은 이유는 너무 궁금한 거야. 대체 어떤 애들일지. 아니, 궁금할 필요 없어. 아, 저 근데 그게 되게 궁금해요. 아, 되게 정말 정상적인 애들이 이런 거를 하는 건지, 사회에서 가면을 쓰고. 아니면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하는 건지. 아이디가 없어. 농담이야. 아이디가 없어. 귀찮아, 아이디가. 만들기도 귀찮아. 저분 온라인 스타일 아니야? 네. 싹 잡아서 넣어줄게.
알았어, 내가 다 보낼게. 응. 오케이. 대신 빨리 해야 돼요. 아, 다 해줄게 내가. 알았어. 좀만 시간 많아. 알았어. 응. 어, 시간 없어도 내가 해줘. 이거 진짜 저거 다 매력 어필이다. 내가 해줄게. 응. 응. 매력 어필이네. 내가 변호사비 사든 뭐 건너 뭐 건너든 뭐 응. 어, 어떻게든 다 연결해서 타고 인맥 타고 내가 다 해줄게. 알았어. 사모남 사모남 사모남. 근데 진짜 멋있다. 너무 힘들겠다. 저런 말은 또 이제 사오남이 못하는 말이에요. 하모남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하나로 다 만들어가지고 아, 같이 하면 그럼 너무... 최고인데 아~ 사람이 가진 매력, 이 사람이 가진 매력 다 다르니까. 예. 소장은 진짜 해주실. 네네 뭐 시간 많은데 뭐 얘기하면 해주죠 뭐. 어떤 부분이 굴기 없음이 좋은 거예요? 뭐 계속 얘기했지만 좀. 아주 뭐 내밀한 비밀을 뭐 나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얘기를 시원시원하게 말하는 게 그게 좀 선글라스 껴. 아니 안 낄래요. 왜? 사진 찍어야 되니까. 사진 찍어주세요. 저 여기 어때요? 왜 찍어봐요? 아, 무릎 꿇어줘. 오, 우와, 무릎 꿇었어. 와, 저 남자 무릎 꿇었다. 춤출 때부터 너무 감동적이야. 나 진짜 춤부터 진짜 감동. 야, 저 키에 무릎 꿇는 거 쉽지 않아. 쉽지 와, 무릎 꿇었다. 아, 잠깐 배경이 지나가. 보자. 내 앞으로 맡길지 안 맡길지 한번 볼게요. 제발 발끝을 어, 예쁘네. 땀뺏 이런 거 최악. 발끝을 잘라 주셔야 돼요, 우리 옥수님. 가시죠. 안 된다니까. 학습 효과가 없네. 가르쳤는데. 뭘? 학습 효과. 붙인다 얘기했잖아요. 들어가서 또 뭐 하려나? 뭐 할 것 같아요, 들어가면? 뭔 상관이야 하든 말든. 아 진짜 뭐 말만 하면 계속 진짜 뭐 뭔 상관이야 뭐 하든 아니, 말든 하든 상관... 말든 이래. 아니 그냥 상상해 볼 수 있잖아. 뭐 말도 못해. 알았어. 아 좀 상상하려고 노력을 해봐요. 알았어. 미안해. 진짜 계속 뭐 말하면 아 뭔 상관이야 그냥 하는 거지. 아 그냥 이러는 거지. 목수님 매력.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네. 아니 대화 많이 했잖아. 아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야 그거는. 자꾸 뭔 상관이네. 아 그럼 얘기하지 마. 어떻게 보면 사모님 같은 사람을 만나도 뭔가 마음고생하고 이렇게 존중받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모님은 그것도 있어요. 오늘 또 느낀 건데 아 너무 외모가 아직까지는 좀 전무님 같으셔서 아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이성적으로 마음이 안 간다라고 한 것도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제가 무슨 뭐 얘기를 하면 약간 부정적이게 리액션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 그냥 하는 거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렇게 뭐 그러려니 하는 성격은 저도 너무 부럽고 존중은 하는데 그냥 말끝마다 제 피드백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저한테 다 보여주신 마음은 진짜 감동했어요. 되게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남자 사모가 뭐 친일 옥순한테 우리 토용 선택할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그쵸? 그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었고요. 국이 옥순에 대한 마음이 갈수록 좀 커졌다. 그 외모를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래요. 남자 사모가 방송 보고 독하게 맘먹고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난 생각합니다. 아, 저도 된다. 예, 그녀가 원한다면. 네. 근데 진짜 편한 옷 잘 어울리실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 진짜 호감도가 완전 올라갈 것 같아. 악플로 다 때려잡겠다. 자기가 다 고소해주겠다. 근데 솔직히 그거 진짜 너무 멋있잖아요. 네. 말 한마디로. 그렇죠.